여러분, 이제 봄이 오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봄을 맞이하며 이사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도 하실 거예요. 네, 저에게도 이사를 언제 해야 하는지 또 결혼을 언제 해야 하는지 관한 문의들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일은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늘 궁금해하고 계시는 택일에 관한 모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택일이라는 것은 좋은 날, 즉 길이를 잡아 일을 행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 택일을 아주 중요하게도 생각을 하실 것이며 또 어떤 분은 이 택일에 관해서 아주 무관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 택일들 중에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으며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그리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도 있으며 여러분의 생각외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택일은 아기가 태어나는 날짜를 잡는 출산 택일이 있을 것이며 두 젊은이가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미기 위한 결혼식을 올리는 결혼 택일도 있을 것이며 또 이사를 하기 위한 날짜를 잡는 이사 택일도 있을 것이며 그 외 여러 가지 택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과연 이 택일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은 택일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은 굳이 택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에 관하여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출산 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출산 택일의 목적이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좋은 사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들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저에게도 이런 생각을 하시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출산 택일은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산모를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날 가장 큰 고통과 힘듦을 겪는 이는 바로 아기의 엄마, 즉 산모이니까요. 물론 과거에는 현대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니 이 출산을 하다가 큰 병을 얻는 경우도 참 많았으며 또 간혹 산모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빌비지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산후통으로 인해 나이를 먹어서도 고통을 겪곤 하였죠. 여러분, 하여 택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산모의 기운이 가장 좋은 날, 컨디션이 가장 좋은 날 출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러한 고통이 많이 상쇄될 수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컨디션이 좋은 날은 웬만큼 찬바람을 맞아도 뜨거운 물로 한번 샤워를 하고 나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바로 감기가 들어 고생을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네, 이 원리가 바로 출산 택일을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여 날짜는 산모를 위해서 잡는 것이고 태어나는 신은 신생아의 사주를 고려하여 정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현대는 의술이 발달하여 출산 후에도 대부분의 분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는 잘 없으실 거예요. 물론 제왕절개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왕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니 택일을 하여 출산을 하면 아이에게도 좋을 것이고 산모에게도 좋을 것이나 자연분만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굳이 이렇게 택일을 하여 날짜 때문에 애를 먹으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결혼 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 택일은 두 사람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것입니다. 네,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시대에 이미 왕가에서는 혼례 날짜를 택일하여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결혼 날짜는 여자의 집에서 잡는 거예요. 네, 남자의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혹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과거 남자의 집에서 혼례 신청을 하면 이 혼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해서 여자의 집에서 정하였고 이 혼례를 할 것이라면 결혼 날짜를 몇 개 선정하여 남자의 집으로 보내주었고 그 날짜 중에서 남자의 집안의 행사와 겹치지 않는 날을 선택하여 혼례를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혼례를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거절의 의미로 받은 사주 단자를 돌려주었었죠. 하지만 현대는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가 없더라도 양가의 부모님들이 서로 만나 식사를 하시면서 서로의 의견을 묻곤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견례를 하시죠. 그리고 예전과 달리 신랑 신부 될 사람들이 서로 자주 만나며 또 이야기도 많이 하죠. 네, 이때 서로 날짜를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도록 하세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택일을 하면 좋고 굳이 그렇다고 꼭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 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제 봄이 오면 이삿짐 센터에 예약을 하기가 힘들 정도이실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날짜마다 요금을 다 다르게 받으실 것이며 행여 이사하면 좋다는 날은 훨씬 비싼 경우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사 택일에 관해서만큼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네, 이는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에게 들어온 일본식 무속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절대 우리의 역사 어디를 찾아봐도 이 이사태기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하니 우리 조상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 곳에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러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하여 당연히 이런 이사택일은 있을 필요도 없었으며 이것이 우리의 전통의 학문에도 존재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사택일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는 여러분이 편하신 날짜에 하시면 됩니다. 괜히 비싼 이사요금 더 치러가면서 생기 복덕일이니 이삿길일이니 하는 점쟁이들의 말에 현혹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일요일이 편하시면 일요일에 하시고 또 평일이 편하시면 평일에 하세요. 절대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발렌타인데이의 초콜릿 또 빼빼로데이의 빼빼로처럼 그냥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니 이런 것 때문에 몇 배나 비싼 이사요금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개업태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학문적인 근거나 역사적인 근거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개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좋은 날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사업이든 장사이든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수완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 절대 날짜에 의해 기륭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개업을 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떡을 돌리는 것은 인사이니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혹 고사라고 해서 돼지머리를 올려두고 행사를 치르는 건 역시 자신의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니 굳이 이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업을 위해 날짜를 잡는다는 것은 이와 전혀 다른 의미의 것이며 또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니 전혀 이것에 관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 외의 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산소를 이장하시거나 새 집을 짓고 그 집의 뼈대인 상향을 올리는 날을 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에 관한 기록은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으며 또 풍수적으로 영향력이 없다고도 할 수 없으니 이날들은 잘 선택하여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늘 궁금해하셨던 택일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실생활에 잘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책을 한권 출간을 했습니다. 네, 이 책입니다. 늘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책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